그걸 해도 내가 주고 싶어. 아르바이트 하라고. 그리고 올 겨울에 김민 씨는 뚝방에 가면은 군밤을 따면서 김민 씨 뚝방에도 뵐 수 있는 거예요. 저 주제래도 진우 씨 못지않은 친구가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. 장사수.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벌써 이 친구는 사업을 했어요. 어떤 사업을 했냐? 정말 더러운 장사를 했습니다. 정말 더러운 지금은 장사.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체변봉투 있죠? 체변봉투. 그걸 예, 해야 1년에 한 번. 근데 꼭 반에 한 50명이면 50명이 다 안 갖고 옵니다. 그렇지. 5명, 6명 아니면 한 10명 정도는 안 갖고 와요. 그거 귀찮아서.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벌써 딱 캐치를 하고 아, 요거구나. 그래갖고 자기가 어차피 갖고 올 거. 체변봉투를 다 모아갖고 자기가 거기다 다 일일이 다 담습니다. 본인 거를 다 분양합니다.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갖고 너 갖고 왔니 안 갖고 왔니? 야, 나 안 갖고 왔어. 야 100원이야 살래 말래? 어 100원이야 하나 줘. 100원에 하나씩 파는 거예요. 살 수밖에 없어요. 어 비싸지도 않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. 예. 그 친구 하나 건강이 안 좋으면 반해가 전부 다 전부 다 안 좋으니까. 전부 다 안 좋으니까.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또 가게 된 거예요. 예. 어. 사업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. 어. 근데 안 좋은 쪽도 업그레이드가 됐어. 어떤 거? 어떤 쪽으로? 그 야한 잡지 있죠. 아. 예. 야한 잡지. 그거를 청계천에서 싸게 띄어와요. 네? 그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단 봐요. 어. 그러면 애들이 호기심이 있잖아. 그치, 그치. 야 뭐냐 뭐냐 안 봐 안 보여줘. 일단 호기심을 자극해. 한 세 번을 갖고 와서 보여주다가 잘한다. 안 보여주는 거야. 그러면 애들이 막 애간장이 터져. 호기심이 왕성하다. 막 왕성 고등학교 때가 얼마나 한길래 왕성해. 얼마나 호기심 넘쳐요. 그렇죠. 안 보겠어요? 아 나 진짜 좋아해. 근데 그거를 부위별로 판매를 합니다. 뭘 부위별로? 조금 수위가 약한 거는 싸게 팔고 수위가 심한 거는 비싸게 팔고 그래서 단가는 100원에서 500원까지 있어요. 와. 근데 결국 그 친구가 걸립니다. 아. 예, 가방 검사할 때 드디어 걸려요. 어. 걸렸는데 그 와중에 저도 낍니다. 왜요? 저는 고객으로 걸렸어요. 예전 일이니까. 난 고객으로. 그 친구와 저와 고객 몇 명이 학생부에 끌려갑니다. 끌려가서 우리는 무릎 꿇고 벌 쓰고 있습니다. 벌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학생부를 이렇게 둘러보더라고요. 여유 있다. 여유가 있어. 어차피 안 들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뺏었던 잡지가 이만큼 있어요. 이만큼. 얘한테는 이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. 사업 아이템.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는 거야. 그러지만 갑자기 그 수많은 잡지책을 한꺼번에 갖고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두 권만 양질의 잡지를 쫙 빼더라고요. 그다음에 학생부 창밖으로 확 버리는 거예요. 와 똑똑하다. 그거 갖고 나갈 순 없으니까 와. 학교 수업 끝나놓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 뒤에 가서 그거를 갖고 가더라고요. 그다음에 그거를 또 갖고 와서 또 보여주고 또 애들 또 환장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파는 거예요. 수단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들으셨어요.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뮤지컬